정지후. 안녕하세요. 2번 타자. 정지현. 가장 3번 강력한 타자. 정지아. 시아, 태권도 표정 보여줘. 아이를 둔 엄마 아빠가 과연 여행에서 싸우지 않고 그렇지. 전쟁을 안 일으키면서 과연 여행이 가능한지. 개그맨 정정철 부부, 그리고 아빠의 좋은 점 말을 쏙 빼닮은 깜찍한 세 남매의 제주도를 흔들어 놓은 여행기. 지금부터 출발! 제대로 오세요! 도착부터 시끌벅적한 가족. 말 불러,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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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! 말아! 이번 여행은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. 그러니까 57드론이군요. 그죠? 그래서 저희 일정표를 다 짰어요. 그래요? 네.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하나 정도 이제 애들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을 다 짜서. 아이들의 체험 여행을 위해 꼼꼼하게 계획한 엄마 황규리. 돌아라반 코만 주면 아들 나는 어떻게 알았어? 추메라? 빨리 가자. 누구한테 들었어? 안 돼! 또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! 애들 이제 많은 걸 좋아하니까. 그래도 우리는 저 셋 나면서 남들은 어우 셋을 어떻게 키워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또 보면 좋아요. 애들 노는 거 뭐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. 형제도 있고.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. 안 나왔어도 알아본다니까요. 돌고래쇼 어떨 것 같아? 재밌을 것 같아. 재밌을 것 같아. 전 그냥 여기서 돌고래쇼 볼래요. 왜 또 음악이 저게 나오냐? 네, 여러분들이 맞아서 반갑습니다. 첫 여행지부터 정종철 가족을 제대로 반기른 제주. 아들 시우의 꿈도 아빠를 닮았다. 나중에 커서 개그맨 할 거야? 아빠처럼? 사람을 웃기는 게 덜 좋아? 그래, 꼭 그 꿈을 이루기 바란다. 자신을 닮은 아들이 내심 뿌듯한 정정철. 시우 안녕. 그래, 꽃 인사, 벚꽃 인사. 웃었냐? 웃어. 시우는 정동철 아들이다. 딱 너무 많이 알잖아요, 사실. 네, 이름도 다 알고 얼굴도 알고 이제. 지도 반년애이에요. 누나들이 와 소리 질러주니까 지가 막 손을 들어주고 그러던데.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. 그건 이제 부모들이 찾아줄 수 있는 일은 문제는 아니고 자기가 살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. 아빠를 잘 따르는 시우는 바다를 좋아하는 취향까지 아빠와 판박이라는데. 시우는 진짜 바다를 너무 좋아해요. 더군다나 이제 아빠랑 낚시 다니면서 배를 몇 번 타더니 겁이 없어지는 거죠. 이거 쟤는 수영 배워서 수영할 줄 알아서 괜찮아요. 얘는 아직 수영 안 배웠거든요. 아, 그래요? 자라는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른 게 부모라 했던가.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아빠 입가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. 바다 여행을 끝내고 이어 도착한 숙소. 시끌벅적한 다섯 식구의 여행은 풀어야 할 짐도 한보따리다. 짐을 이번에 이렇게 두 개를 네. 솔직히 요거는 네. 필수 항목이라고 하면 이거는 선택 항목이에요. 시아가 고른 거, 네. 이게 시언이가 고른 거, 이게 시우가 고른 거고요. 힘들게 유모차도 두 개씩 챙기고 뭐 이렇게 짐을 많이 챙기냐고. 제가 투덜투덜이 많이 됐었거든요. 근데 막상 집사람이 그렇게 챙겨갖고 왔다 갔다 했는데 몇 번 해보니까
이게 오히려 편하더라고. 옷을 월요일에 뭐 입고 화요일에 뭐 입고 이거를 네. 사진을 찍어요. 저도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. 네.